좋아요와 구독 꾹! 하하 이 이 죄송합니다. 카메라 체크했고 어디어도 체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구청자분 중 한 분이신 앵앵앵님께서 요청하셨던 맘스터치의 화이트 갈릭 버거 거기에다 하나만 먹으면 조금 그 심심하니까 이것도 요청했던 메뉴인데 어니언 치 아니 딥치즈 버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거를 먹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께서 저한테 뭐 먹어달라 뭐 이거 해달라 뽀뽀 해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것을 뭐 다 드리고는 싶습니다만 또 4일 정상 제가 뭐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배달이 안 돼요. 뭐 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는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 추운 바람을 그 칼 같은 바람을 뚫고 배달 대행분이 안전하게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끝. 화이트 갈릭 버거 세트에 감자튀김을 어니언 치즈 감자로 바꿨고요. 그리고 딥치즈 버거 단품을 주문했습니다. 영수증에 금액이 안 써있네요. 후훗 후훗 후훗. 자 일단 이게 어니부기 치즈 감자 버거 이렇게 생긴 감자튀김. 이거 약간 치즈 소스가 자 그다음 버거는 그분께서 그렇게 요청하셨던 화이트 갈릭 버거 맘터 화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뾰족하게 포장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 그이 뭐 죽겠어요? 찍히면은 하하 하하. 와 굉장히 두꺼워요. 우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하 이 허든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뭐 갈릭이라는 메뉴가 들어간 그런 갈릭 맛과는 정말 다른 진짜 다진 마늘을 넣은 것과 같은 약간 진짜 마늘 맛이 나요. 어떤 분들은 이거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지만 갈릭충이라면 굉장히 환영할지도 마나 그런 건데 아니까나 양파도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고 안에 있는 닭고기는 뻑살입니다. 뻑살. 패티가 굉장히 두꺼워요. 항상 느끼는 건데 맘스터치는 진짜 안에 토핑 하나는 진짜 아주 그득합니다. 그득해. 아. 안에 재료는 여러분 햄, 소스, 양파, 그리고 닭젓살 이렇게 네 가지만 들어있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엄청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피클도 들어있네? 하나? 저는 그 맘스터치에서 가장 유명하기로 유명한 싸이버거가 전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싸이버거는 그 말 그대로 그 싸이가 가수 싸일 때 PSY가 아니라 싸이잖아요. 싸이. 허벅지 쌀. 그래가지고 전 그게 더 맛있나요? 그건 쫄깃쌀이거든요. 휴후. 이. 근데 이거 여러분 뻑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이유가 그냥 뻑뻑해도 싫어하는 건데 맘스터치 뻑살은 그렇게 뻑뻑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때? 빵! 딥치즈도 뻑살이에요? 아따 여기 들어간 햄 좀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맘스터치에서 신메뉴 그 찜닭?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먹으려다가 솔직히 만약에 제가 에? 여기서 맘스터치 오랜만에 먹었는데 그렇게 맨날 뭐 네 에드머님 맘터 화갈 에드머님 그것도 맛있겠지만 맘스터치 화이트 가릭버거도 맛있을 것 같은걸요?
벌 받았다. 아, 왼쪽 턱에 이건 이거 뭐 묻은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수염 레이저 제모라고 있는데 이쪽 부근에 그 잉그로운 헤어가 생긴 겁니다. 잉그로운 헤어란 털이 이렇게 밖으로 자라지 않고. 와, 에둥이님 2000원짜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털이 바깥으로 자라지 않고 털이 휘어가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잉그로운 헤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잉그로운 헤어가 생겨가지고 약간 점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거기 의사 센세한테 아 죄송한데 저번에 이거 그 레이저 제모 한 다음에 여기 잉그로운 헤어 생긴 거 어떻게 하실 거야 이랬더니 어허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더니 갑자기 뭐 다른 레이저 기계를 갖고 오더니 여기를 찍찍 하고 지지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한마디 상 의도 없이. 보니까 이게 점 빼는 그걸로 지져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붙여주셨어요. 아니 근데 영화 신이랑 같이 그거 보고 울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예고편을 봤거든요? 전혀 울만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리고 저는 신이랑 같이 그거 웹툰 정주행에서 다 이미 옛날에 그 다음 웹툰 맞죠? 다 본 사람으로서 울만한 장면이 없을 터인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예전에 나쁜 짓 했으면은 뭐 무슨 뭐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걸로 친다면 저는 뭐 100% 천국인데? 딥치즈버거 진짜 딥한 치즈버거인데 이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냥 치즈인데? 치즈 그 자체 그냥 썸네일 찍어야겠다. 내부자들이 웹툰이 원작이에요? 진짜로? 사실이야. 백윤식 씨 나오고 소독해줄게. 소독시켜줄게. 와 진짜 치즈 그 자체입니다. 진짜 느끼하다. 한 입 먹었는데 느끼하다. 이건 진짜 근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합니다. 환장허요. 먹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딥치즈버거보다는 화이트 갈릭버거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나초에 찍어먹는 그런 치즈예요. 체다치즈라고 하나? 체다. 원래 눈 깜빡 그 ASMR이 기대를 안 했어요. 제가 조회수를 솔직히 저 한 15,000 나올 줄 알았는데 띠용? 이게 웬걸? 10만이 넘어 불었네? 어? 아 이거 소스가 여러분 빵 썸네일이 한 건 했다고요? 두 건은? 방금 꿀잼 드립이었다. 미친놈. 다신 하지마.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무엇인지는 진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엄청난 프로젝트를 맘스 터치의 햄버거 크기는요 이렇게 넓진 않은데 좀 높아요. ASMR 영상 너랑 딱지? 안 붙었습니다. 저는 안 붙어요 그런 거. 외삼촌이 유튜브 회장이라서 안 걸립니다. 으아... 와 햄버거를 두 개 먹으니까 오 하나도 안 질려. 미친 개질려. 제가 사실 이거 먹기 전에 샌드위치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계속 먹으니까 그러네요. 목소리 이상하네. 알았어. 아 꺼져 병신아. 옆에 친구 있어가지고 잼채맛은 7개 반입니다. 햄채맛 영상 있어요. 시발 새끼야 콕. 아니야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때 영상 찍다가 진짜 햄버거가 여러분 음식물이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빵. 제가 친구가 없다고요? 제가 친구가 왜 없어요? 저 옆에도 있는데. 아 이거? 이거 딥치즈 먹어. 아 너 간다고? 가. 다음에 또 보자 친구야. 병신 새끼. 여러분 저 인싸예요 인싸. 드머 형 나 기억나? 넌 나 기억하냐? 배달을 시켰는데 아니 띠용? 9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유 있게 제가 여유증은 아니지만서도 여유 있게 알겠습니다 그럼 90분 이따 갖다 주세요. 띠용? 이게 웬걸? 15분 만에 왔어요. 시간을 거슬러 왔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니 나가 뒤지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내 돈 받으러 한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화장이가 손 씻냐고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뽕알도 씻죠 이 사람아. 새해에는 복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맘스터치 화이트 갈릭버거 그리고 딥치즈버거 이렇게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솔직히 뭐 맛은 그냥 그저 그랬지만 구청자분 중 한 분이셨던 그분의 뭐 살아생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좀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인생은 2017년